말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방금 들은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성숙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성숙된 공동체. 이번 주처럼 신의강 목사님을 많이 생각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목사님 댁에 머물면서 주거를 만들었는데요. 목사님이 한국에 가시기 전에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하려니까 계속 버벅거리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아, 목사님은 이러한 과정을 혼자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평소에도 많이 도와드리고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뒤에서 이렇게 집사님들이랑 이야기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시간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잊을 때가 가끔 있는데 목사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의 소중함에 대해서 느끼고 또한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저를 통하여서 또 말씀의 소중함도 느끼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성숙된 공동체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신의강 목사님이랑 함께 코도바 교회 그리고 목수포도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코도바 교회에서는 찬양인도라 청년부를 섬기고 있고 목수포도교회에서는 아동부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사진이 저희 목수포도교회 우리 아이들 사진입니다. 우리 코도바 교회에도 우리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 혹시 오늘 10시 반부터 그 아이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옥스퍼드 교회 아이들 사진인데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옥스퍼드 교회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른들은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어른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린이 예배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예배 소리가 잘 들린대요. 그래서 아이들 레크레이션 하는 찬양 소리, 레크레이션 하는 소리도 들리고 찬양 소리도 들리고 가끔은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싸우기도 하고 잘 삐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이들다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다면 이야기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심하면 병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개척한 지 4년 정도가 지나고 있었음에도 처음 개척한 것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게 될 텐데 책망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책망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아이를 훈육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훈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로 하여금 훈육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확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책망하기 앞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로 그 책망이 사랑에서 비롯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책망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1절을 보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대비하여 말합니다. 이 둘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그 후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신령한 자는 복음을 받은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있었음에도 복음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며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은 혹시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가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이 초신자였을 때 어떠셨습니까? 교회마다 다르지만 보통 교회 처음 가게 되면 새가족반이라고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배웁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연차가 쌓이면 새신자반을 지나서 목장에 편성되고 자기 사역도 맡으면서 나중에는 새신자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온 지 1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미국에 적응할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적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미국에 왔을 때 이렇게 박스에 올려놓고 라면 끓여 먹은 얘기, 그냥 장판에다가 그냥 이불 깔고 잔 얘기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나도 그랬다. 나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진짜 그렇게 살았고 그랬다 하면서 이렇게 저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직접 겪으시고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서 지금은 모두 잘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 같은 새로운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시다. 처음에 그렇게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저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 새가족분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도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1년 혹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 온 것과 같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개척한 지 4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바울이 처음 개척했을 때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절에 내가 너희를 처음에 저주로 먹여서 키웠는데 지금도 너희를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아직도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설명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다시 한번 바울은 너희가 육신에 속하였다 라고 강조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기와 분쟁은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첫째는 둘째를 시기하고 첫째도 둘째를 시기합니다. 심지어는 엄마와 아빠 사이를 시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따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서로 연합하며 도우며 같은 푯대를 향해 전진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여 교회를 와해시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성숙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시기와 분쟁의 이유에 대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두고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설립자이고 아볼로는 그 후임 목회자였습니다. 이 둘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 둘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에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뭐냐? 그리고 아볼로가 무엇이 중요하냐?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에 쓰인 원어를 보면 디아코노이, 섬기는 자,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사람이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또한 역할과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사역자이고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옛말에 보면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지망월이라 하는데 이렇게 시야가 좁아서 실상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뜻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본질을 알게 되면 수단은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 중심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사역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자는 서로 연합하여 일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6절입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심었고 그 뒤에 아볼로가 물을 주듯 양육하였습니다. 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라게 하기 위해 심는 것입니다. 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물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심고 물까지 주었는데도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임을 믿길 바랍니다. 8절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각각 한 가지 일입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에 어떤 우위가 없다는 말입니다. 심는 이가 있어야 물을 줄 수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어야 심는 이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더 나은지 싸우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 여기 계신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사역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따라서 미국에 오게 되었고요. 저의 계획은 성경적 상담학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내가 그걸 한번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교회에 나가서 신의강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코도바 교회와 연결이 되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공부도 시작하고 그리고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리고 코도바 교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이고 저의 간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코도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육에 속한 모습이 남아있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성숙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갈 때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